마라나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면 좋겠는데 이게 한 마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이 끝나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박수는 헌금송을 할 때 박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끝났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헌신하는 그 헌신이 남북 복음 통일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소중한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한 크리스천 교수님의 신실한 믿음 생활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5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신실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아침을 먹기 전까지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쓴다. 내 일상은 시간표와 같다. 월요일엔 수업하고 저녁에는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화요일엔 불어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는 소그룹 모임을 가진다. 수요일에는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세미나를 갖고 목요일엔 세미나와 강의를 하고 점심때에는 1:1 성경 공부를 하고 다시 어머니를 보러 간다. 금요일엔 개인적인 일과 공부를 하고 인문대에 가서 불어 수업도 청강한다. 토요일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꽃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연주회도 간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로서 속장으로서 맡은 봉사를 한다. 앞으로의 삶도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수학책을 든 학자로 한결같을 것이다. 일상을 거룩함으로 반복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현실을 아름다운 소망으로 채우는 것이 나의 의무요, 그것이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공식일 것이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힘을 얻는 삶이기를 원한다. 2011년도에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인강 교수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겐 두 다리로 걸어본 기억이 없다. 두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소위 말하는 안전병이가 되었다. 매일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엄마를 붙들고 소리를 질러댔다. 인강이를 지금 갖다 버려. 지금 당장 갖다가 파묻어버리라고. 비료부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를 다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들은 내가 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중학교 3학년 때 집 근처의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며 유학 중에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기쁨 없이는 율법적이고 수동적이며 생명력 잃은 박제화된 신앙만 남게 된다. 하나님께 붙잡혀진 접붙여진 순간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놀려댔던 아이들도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야 웃음이 회복되었다. 막혀있던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땀을 흘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겟세마네 바로 전에 드렸던 이 기도에서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며,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며,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며 어둠 속에 묻혀있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인의 마땅한 삶,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의 그 믿음이 단순한 의무와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기쁨 없이 당위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치 박제화된 신앙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신앙의 길이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딱 떠올리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심각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나를 처분하게 불쌍히 보시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웃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한 그 믿음으로, 그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치고 비틀거리면서
여러분 땀을 삐죽삐죽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 몇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430장을 기억하시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엇이에요?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특별히 생각합니다. 1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무나 그들은 세상이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일을 앞에 두고 세상에 여전히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하게 되면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끼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kee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이 그 아버지 앞에서 충만한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나누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 격리시키는 분리.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의 이 악마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서로 나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되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하여서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인강 교수는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된 노동과 힘든 삶을 달래려고 저녁이면 어뢰 막걸리를 드셨다. 그 다음에는 술주정과 폭력이 뒤따랐다. 인간이를 갖다 버리라고, 지금 당장 갖다가 파묻어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아버지는 두려웠을 것이다. 두 다리가 성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걷지도 못하는 나 같은 자식은 보나마나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 꼴을 보는 게 아비로서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을까. 표현은 거칠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나를 향한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철이 나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나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놀렸던 아이들도 용서했다. 그리고 나서야 웃음이 회복되었고 막혀있던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이 땅에 두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악이 만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 갖다 심었는데 삭이 나서 자라는 걸 보니까 그게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겁니다. 농부가 말하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긴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알곡이 자라나는 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라지지? 누가 알곡이지?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그냥 악한 것들은 싹 그냥 하나님이 다 골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골라서 싹 그냥 제거해 주시고 그냥 교회 안에 생활이 천국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여러분 사울, 그 인간 하나님이 가만뒀겠어요? 없애버리지.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중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저 인간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지 누가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지 아십니까? 왜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자기의 가치관을 예수님보다 돈에 두었습니다. 제자들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요즘으로 말하는 회계 역할을 맡았는데 그 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돈. 돈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돈으로 얻는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보다, 구원의 감격보다 그에게는 더 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순간적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프터, 내 다음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의 달콤함을 선택하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무엇을 생각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이요, 저주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요, 아픔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3일 후에 부활하실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처지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죄의 달콤한 유혹보다 예수님의 충만한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달콤함보다 더 크고 영원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